야 이거 나중으로 써놨어요? 67분 보면서 3분 설마 나조교님 한 명 때문에 메가패스를? 유료강좌요. 아니 제가 들어봤으니까 알죠. 무슨 내용이에요? 아, 모르겠는데. 이 양반 허수네. 끝났네. 여러분들 드디어 수능 미슐랭님과 여러분들 강의 수강료 훈수를 더볼 시간이면 사실 수강료 훈수 제가 정말 많이 했거든요. 스터디 플래너, 필통, 성적표 이게 이제 4탄입니다. 허수 판독기를 실제로 모셔왔습니다. 미슐랭님이 잘 같이 한번 판단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들. 첫 번째부터 가죠. 40일의 전사고 지금 고3인데 자 이 친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친구는 강의를 바꿀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자 40일 남았는데 강의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뉴런 수원수투 미적 다 합치면 100몇 강일 텐데 뉴런을 제외하더라도 야 근데 지금 인강을 들어도 됩니까? 지금 수능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인강은 네. 개념 강의는 좀 빡세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기출부터는 혼자 해도 돼요. 개념이 됐다면 사실 그냥 지금은 무지성으로 기출 열심히 푸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일단 뉴런은 92%까지 찍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구모등급이 4등급이 나왔대요. 이 정도면 미정분을 선택할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아 쓴소리를 잘 못하시네. 마음이 시키면 해야죠. 마음이 시키면 해야 된다. 네. 사실 이 친구는 수학 인강은 빨리 끝내고 기출 문제를 뭐 빨더텅 같은 걸로 빨더텅? 네, 빨간 마더텅 가지고 열심히 풀면서 그 뉴런으로 복습하는 이것만 지금 하셔도 3등급 2등까지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 과탐은 어떻게 해요? 과탐이 문제죠. 야 뉴매직이 지금 마법이야. 너무 마법같은 진도율이에요. 야 이거 여러분들 깝깝한 경우죠. 저 친구는 매직 개념 완성이 아니고 네. 유형별 자유분석이란 강의가 있어요. 차라리 그게 더 나아요. 그게 조금 더 오즈 매직 개념을 압축하는 성격도 있고 네. 기출을 좀 분석해준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 강좌 하나로 개념 퉁치고 여유가 된다면 수특수한 풀고. 아, 이 방송이 올라갈 때쯤 이 친구가 좀 실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2 장바구니 인간.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그 냉장고에다가 음식을 이마트에서 왕창 사서 갖다 박아놓는 다음 다 썩잖아요. 네. 자 그런 감성이거든요. 최종 학습일이 4월 6일이네요 그러니까 3월 초 시작하자마자 반장 선거 끝냈거든요. 자 이런 거 어떡하죠? 이건 평가가 좀 어렵죠 사실은. 근데 이 친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내신을 할 건지 수능을 할 건지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수능을 한다고 하면 개념의 신 말고 개떼잡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개떼잡 수원, 수투, 확통 이렇게 들어두면 좀 편하죠. 근데 인강 수학률을 좀 확실히 높여야죠. 아 그렇죠. 이거는 다 들어야 되는 거고. 장바구니만 담으면 안 돼. 저희가 이제 엘리아이 인강까지, 초등 인강까지 이제 저희가 한번 볼게요. 초등학생인데 사실 이제 초등부터 엘리아이 인강을 좀 듣는다라는 거는 교육 좀 빡세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저는 초등학교 때 진짜 뛰어놀기만 해가지고. 그렇죠. 야 초등 때는 나도 거의 개그맨 지망생이었거든요, 얘들아. 이 정도면 겨울방학 때 끝냈어야 하는 인강. 아 이게 오늘 사실 얘기의 본 주제였는데. 아하 강기분이 수투는 0%면은 슈바 이거 메가패스 왜 샀냐 이거 뒷자리는 뭐냐 이거 생활과 윤리랑 지구학 아마 저 내신 때문에 들은 거 같은데 내신 때문에 한 거지. 그런 내신용은 몰아서 집중적으로 빨리 듣고 그냥 해치우고 네. 잘 병행하면 저도 좀 아쉬운 게 출제자의 눈 개념 완성이 사실 수능 전용이라 그쵸 그쵸 아마 좀 다를 거예요. 솔직히 저는 고2 때 사탐 그냥 학교 수업 열심히 듣는 게 장땡이라 생각하는데 저희 패널 분들한테 고2 때 사탐 인강 들은 분들을 조사했을 때 네. 아무도 없었어요. 없어 얘들아. 네. 학교 수업 장땡이야. 근데 하나만 좀 더 첨언하면 과학 내신은 그래도 듣는 게 좋아요. 그 수능 개념 인강을 들어도 적용이 된다. 예를 들면 네. 저희 이제 가톨릭대 패널 분 한 분 계시는데 고2 때 박상현 선생님의 개념 강의를 빠르게 완강을 하고 고3 때 뭐 고성 선생님 든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과탐 같은 경우에는 몰아서 쳐서 들어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과탐하고 좀 사탐의 차이를 여기서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들. 네. 노베이스 재수생 그 세기분을 날렸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치타가 출발했는데 중간에 거부기 됐어. 멈췄어. 아니 강기분도 안 들었어? 야 올해 8월 25일까지 왜 작년 거 붙들고 있었냐. 이 레전드인데? 미적분이 어려우니까 아마 중간에 그만 둔 거 같은데. 아 미적분 듣다가 어려워서 포기했군요. 네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야 정확한데? 야 미적분 하지 마라. 야 이럴 거면 야 신청은 빛의 속도라. 이거 자동 신청 기능이 있나요? 야 신청은 빛의 속도야. 무슨 강좌 나오자마자 지가 제일 많이 신청해. 심각하다. 물리랑 지금 지학이 네. 내신 베이스인 거죠 지금. 그 와중에 이다지도는 챙겨야죠. 야 이런데 좀 달아라 판독기. 대학감 민수생인가. 아 이거 요즘 화제가 되고 있죠. 아 이 사태가 네네. 최근에 되게 가지고 이제
조교님들이 나와서 지금 근데 마지막 정리 해준다고 하는데 꼭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야 이거 나중으로 써놨어요? 네네네. 야 여기 영규씨 미쳤다. 야 이거 와 67분 보면서 3분 야 이거 67분 다 봤어? 야 레전드네. 그 새로운 사실 패러다임을 지금 열지 않나? 조교 강의, 조교들이 스타가 되는, 야 이거 정말 새로운 개념인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9월에만 128시간 되는 허허수. 야 이게 남아 있군요. 아마 이게 네. 올해 초에 들었던 학생들에게 다 무료로 풀었던 걸 알고 있어요. 아 전형태 선생님은 늘 한 4-5년 전부터 문법이 정말 계속 유명하다. 이 친구는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예. 공부 좀 잘하는 학생 같아. 오 공부 좀 잘하는 학생이다. 그리고 수학도 한성원 선생님 나왔거든요. 문해전까지 이창호 선생님. 어 뭐 이명학 선생님 착실하게 들었네. 많이 든다 얘도. 벌써 4개 탔네. 이제 방인혁 선생님. 야 뭐 다 듣냐 인강을? 월달 7천. 아 잠깐만. 야, 이게 야 이거 맞아요? 아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네, 아니 왜 이렇게 야 많아. 이건 아니죠. 야 9월달에 인간 몰빵을 쳤거든요? 강의를 몇 개나 듣는 거냐. 어? 야 대성을 이렇게 듣고 설마 나조교님 한 명 때문에 지금 메가패스를? 아니 근데 이거 무료 강좌예요. 아니 제가 들어봤으니까 알죠. 무료 강좌예요? 무료 강좌. 레전드네. 이거 아이디스 바로 소환 가능? 네. 야 오늘 나 한국지리 마스터한다. 무슨 내용이에요? 모르겠어요. 왜 내용 집중 안 해요? 이 양반 허수네. 그 제가 한마디 하고 갈게요. 어 말씀하세요. 국어 관련해서 고2 때 저는 두 개 정도 추천을 해요. 예전에는 저 솔직히 이 강기본 세 개분을 미리 들어놓거나 아니면 오로칼 미리 들어놓거나 아니면 일치 클래스를 좀 들어놓는 게 좋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고3 때 수학 과탐만 하면 되니까. 근데 시간이 없잖아요 내신 준비랑. 그럼 제가 추천하는 강좌는 개인적으로 하위권 분들은 나비효과 개념편, 국어를 잘하는 분들은 수국김, 수능 국어는 김동욱이다. 그걸 통해서 그이크풀이 잘 맞는지 아~ 그거를 좀 확인해보면 좋고. 그리고 이게 다 시간, 인강 들을 시간 없다. 네. 그러면 필렘 국어. 필렘 국어? 아 오르비 쪽에서? 네 교재. 오~ 그걸로 독학서로 좀 미리 봐두면 네. 나중에 인강 들을 때 편하죠. 오, 좋습니다. 오~ 지난날의 나. 이 친구 이제 서울대 경영이거든요. 문과인데 스페셜 완자 물리학을 왜 신청했어? 와 이거 진짜 레전드인데 무슨 대학교 교양 강의 준비하냐? 첫 사진 보시면 이제 종료 강좌가 180개 정도 돼 다 올리지 못하고 최근 수를 몇 개 올렸습니다. 평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대 경영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근데 뭐 제가 무슨 평가를... 실수다. 외대보고 18기 예비고 1. 오 붙었나? 그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와 대박이다. 와 수학을 선행을 하려고. 와 대박이다. 이렇게 해야죠. 진짜 이거지.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자 고3 현역 게임 영상과 지망생 드디어 이정샘 윤사. 아 이거는 실수다. 윤사 점수는 잘 나와야 되고. 대박. 이투스 대성 스튜 3패스. 와 야 이거 근데 효율성은 개 떨어진다. 와 3패스 지렸다. 서울예대 희망한데 구경탐만 3개 뜬데 3개 과목 하나씩 들으려고 3개 패스. 근데 546이라고 하니까 예? 등급이 아이고 야씨 이러면 솔직히 윤사픽이 잘못됐어요. 이번에 오히려 예체능 친구들이 동사세살 많이 해요. 왜냐면 암기하면 수능장에서 바로 나오니까 오히려 그게 낫거든. 그러니까 이해보다 암기 위주로 그렇게 하면 좋긴 해. 조금 아쉽긴 하다. 아이고 국어도 온데 마달만 하루에 하나씩 풀어도 4까지는 오르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죠. 지금은 하루에 계속 비문학 풀고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인강 훈수 실제로 이걸 본 거 처음 아닙니까? 학생들의 인강 수강률을 본 거는? 어 그쵸 진짜 네. 처음이었죠. 네.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전 너무 늦어지니까 계속 네. 막 몰아듣고 저렇게 막 찍먹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네네. 고2 겨울방학을 진짜 열심히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아 고2 겨울방학을 가장 또 급한 게 고3 N수 친구들이니까 그 친구한테 한마디 하자면 좀 어떨까요? 개념 강의 들은 이후에 기출을 스스로 열심히 반복하는 게 하위권 분들이 가장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념 강의도 너무 양 많은 거 말고 그쵸. 그냥 빨리 털고 기출 반복하면서 수능까지 그... 감을 익히는 게 네네. 최선이지 않을까. 사실은 남은 기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뭐 많은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마지막으로 수능을 보는 학생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사실 수능 끝나고 또 시작이죠. 대학별 아, 고사가 네. 그것도 그렇지만 네. 예를 들면 제가 이거 옛날에 했던 말이긴 한데 게임 캐릭터 있잖아요. 네. 게임 캐릭터가 수능 300일 전에 레벨이 한 5 정도였으면 네. 지금은 한 그래도 레벨이 누구는 100이고 누구는 50이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한 50까지 올라오거나 30까지 올라오는 애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걸 했다면? 네. 그러면 수능 300일 전에 우리가 몬스터 잡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경험치랑 지금 레벨 30일 때 얻을 수 있는 경험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습득력이 빠르고 경험치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못하는 학생들일수록 더 몰아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또 희망은 있다? 네네. 이 게임과의 비교. 여러분들 우리 수능 미슐랭님과 이 두 중 합방해봤는데 오늘 좀 어떠세요? 되게 재밌었어요. 괜찮았나요? 네네네. 다음에도 아마 제가 또 부를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그렇죠. 얼마든지 저는...
좋아요. 자, 여러분들 어쨌든 수능 미션이 재밌게 돌아왔습니다. 다음에도 또 재밌는 훈수 컨텐츠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오늘은 마무리 짓고 저도 내일 방송으로 여러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랭바!